슬럼프는 다들 한 번씩 겪으셨겠지만은 결국 다시 지나가는 거거든요. 어제 작업을 했던 거라도 5분이라도 더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일단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좀 하시고, 그 다음날 5분이라도 더 많이 하면서 쉴때 이제 확실하게 쉬어 주시는 거예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취미 생활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저도 이제 아예 제 분야랑 다른 취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취미 생활을 같이 돼 내가 할수 있는 거에 똑같은 분야는 좀 피하고 아예 다른 색깍으로 돌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